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박물관이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이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이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을 하고 장애인 등록증에 표시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 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장애인 등록 절차와 청소년 장애인의 교통카드 발급과 관련한 편의도 개선됩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오는 12월부터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과 같이 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나 의료대란 장기화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 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월에서 8월 평균 5.4%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료대란 이후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제14대 신임 상임대표로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영석 신임 상임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단체 대표들과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다시 추진의 노력을 다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